이쪽 길이 동탄대로 사길 이쪽 길이 그 연립들하고 저 단독주택 그쪽 부지로 가는 길입니다. 상가들이 쭉 들어서 있죠. 네, 우남 여기 우남도 퍼스트 빌더 테라스 여기 315세대로 일단 나오네요. 자, 여기 작은 여기 있는 거는 유치원 용지고요. 유치원 서연 유치원. 아이고 귀엽다 애기들. 서연 유치원 동탄 순환대로 8길, 예, 58. 58이라는 거는 저 동탄대로 순환대로 8길 시작부터 여기까지 580m에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랑과 꿈이 자라는 행복한.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죠, 항상. 여기 자이 32단지 자이입니다. 자, 이쪽은 32단지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 자, 자이하고 롯데캐슬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아, 저 위에 구름이 끝내주네요. 뭐 가곡처럼 엄청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오늘은 하늘에 저 구름이 멋있네요. 예, 구름이 쫙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기 3223동. 야, 요 배경으로 딱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은데요. 봄나고 이쪽도 하늘이 되게 맑고 구름이 뭐 어떻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요? 뭐 양처럼 뭐 엄청 빠르게 다 확 지나갑니다. 빨리 돌리는 것 같아요, 영상을. 바람이 좀 불기는 좀 세게 좀 부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동탄 나뭇잎만큼 동탄 잎사귀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은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버는 게 아니고 돈은 바꾸는 거다. 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니까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뭐 인기, 뭐 시간, 피와 땀, 노력, 뭐 그런 것들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작은 것밖에 얻지를 못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바꾸신다면 좀 큰 거를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남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피와 땀을 흘려서 어떤 뭐 마스터가 됐다 아니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상급의 뭔가를 자기만에게 얻었다 그러면 이제 바꿔주는 사람 바꿀 수 있는 시장 뭐 그런 것으로 가면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자기가 했던 그런 것을 이제 큰 돈으로 바꿔지겠죠. 저는 돈과 뭐 다른 것들 돈은 그 중에 뭐 하나일 뿐이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순환대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